옛 사람들이 일광팔경이라 부르던 것들이 있습니다. 그중 일경은 해질녘 항리포구에서 흰 돛을 올린 배들의 행렬, 바로 학포범선인데요. 네, 그 항리포구가 바로 이곳 항리마을입니다. 같은 부산이지만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경, 전형적인 어촌입니다. 위주인들은 기장 항리마을 하면 특히 요놈, 붕장어를 그렇게 알아준다는군요. 오늘 뭐 얼마나 잡았어요? 야? 얼마나 고기도 없어요, 없어. 얼마나 잡으셨대? 한 3kg, 한 5kg 되려고 몰래. 그걸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? 야, 뭐 왜 하는 거? 고기가 물어주는 거 왜 한단 말입니까? 10년 전만 해도 100kg은 거뜬히 잡곤 했는데 이젠 다 2인일이 됐다네요. 어쩝니까 이거?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저 마음을 비울 밖에요. 아, 얼마입니까? 3만 원. 3만 원.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요. 미치는 장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? 영 맥이 빠지는 오늘입니다. 옆집 사정은 어떤지 잠시 둘러보는데 가자미가 푸짐합니다. 오늘 잡으신 겁니까?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밭에 나가지고. 아, 진짜 많이 잡으셨네. 이랬다가 안 돼요? 이 소고기를 5번, 6번으로 달아야 돼. 사실 최근엔 마을 전체가 불황입니다. 어민들로서는 그저 예전 같지 않은 바닷속 사정이 야속할 뿐이지요. 뭐 하실 건데요? 해무야지. 어디 주지도 못하네요. 마음처럼 들지 않는 세상처럼 마음 같지 않은 바닷일. 그것마저도 우리의 인생, 어부의 삶이겠지요.